현재 갑자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미디어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폴리머켓에 따르면 거의 60대 40으로 큰 격차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카말라 해리스가 좀 안전하게 지는 쪽으로 간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와일즈 전 미네소타 그 주지사를 파트너로 그 이제 러닝메이트로 앉힌 것 자체가 일단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선거를 80년대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50년이죠. 50년 동안 선거를 살펴보면, 카터, 클린턴, 오바마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다 죄다 미국의 중부 혹은 남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터는 조지아,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시카고, 그리고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도 않는 아칸소라는 조그만 지역의 주지사를 지냈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에서 되게 약한 당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년 야당인데 어떨 때 이기냐면 중서부 쪽에서 후보가 나오거나 또는 중서부 쪽에서 뭔가 표의 결집이 있을 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유일한 예외인데 바이든이 유일한 예외가 될수 있었던 건 클린턴 이후에 계속 이제 야당, 여당 이렇게 집권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때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여서 아무도 출마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기회가 갔던 거고 그 바이든조차 또 카말라 해리스라는 서부 쪽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역시 부통령으로 한거 자체가 이제 안전하게 지는 길이죠. 그 안전하게 지는 길을 갔는데 또 이긴 이유는 결국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서 선거운동을 두 주간 못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게 좀 망신살이 뻗친 거고 또그 코로나에 걸린 계기도 그 미모의 백악관 여직원하고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신히 바이든이 이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낙마하고 카멀라가 됐으면 당연히 이제 어디 사람을 부통령으로 후보를 세웠어야 되냐면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쪽에 민주당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통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네소타 주지사로 기억합니다만 아무튼 왈즈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만 이제 그쪽은 원래 민주당 계열이고 또 표도 적어요. 근데 지금 선거의 모든 결정적인 판도는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냐가 결정적인데 주지사를 저쪽은 벤스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그래서 오하이오라는 또 굉장히 유력한 주를 사실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당연히 이쪽 주지사들이 있는 조지아주나 아니면 펜실베니아를 부통령 후보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와일즈를 이제 부통령으로 하는 거 보고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단합된 뭐 그런 정치적 노선도 자기랑 비슷한 그런 사람을 했던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전하게 지는 길을 간 거죠. 안전하게 진다는 게 다음을 노린다는 건가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석패,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를 노리는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자기가 출마를 할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배제한 왈즈가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터, 클린턴, 오바마처럼 다 중서부 지역 출신들이 나오면 민주당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출신 정치인이 커지면 자기 다음에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 않았나. 그건 재짐작에 불과하고요. 제가 워낙 꼬인 사람이라. 너무 흥미로워가지고요. 근데 거의 저는, 카멀라가 거기 미네소타 주지사 딱 임명하는 거 보고 선거에 명예롭게 지기 위한 전략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에서 실착이라고 했는데 그게 의도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정말로. 있죠. 아무튼 뭐 지지난주인가 제가 나와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하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자신의 지지 계층을 확산시키려는 생각보다는 자기 지지 기반을 다 가져가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 상원의원인 벤스를, 힐빌리의 노래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앉힌 트럼프 진영에 비해서 일단 정치적 단수로 보면 저단수이고, 다음 대통령도 벤스일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 진짜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또 부통령 되면서 책이 또 다시 그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밌는 책입니다. 아, 네. 그 책 저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읽어보니까 진짜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참혹한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그레이터 에팔레치아라는 지역이고요. 흔히들 하이랜더, 이거를 알면 이제 군사사에 밝으신 분인데요. 전쟁사에 밝으신 분인데요. 잉글랜드는 원래 육군이 되게 약해요. 이제 대영제국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다 전쟁은 치르는데 지네는 바다에서 약탈은 잘하는 해적들이지 육군에서 전쟁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용병을 들다 쓰는데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랑 북아일랜드 출신의 하이랜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기관총도 이제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미니에탄이라는 게 나오면서 후장식 소총이 나오면서 총의 이제 관통력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제 전열보병의 시대가 막을 내리거든요. 이제 전열보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검색 한번 부탁하고요. 일단 그 남북전쟁 때 전열보병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을 쿵쿵 두드리는데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서 상대방에서 점점 걸어가는 것들 혹시 그런 드라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열보병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기가 세진 거죠. 왜냐하면 상대의 눈이 보이는 그 눈동자의 흰자위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총을 쏘거든요. 뭐 50m에서 100m입니다. 그기까지 가서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쏴야만 관통력이 있고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총의 성능이 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나라 가서 아편 전쟁 때 이긴 거 보면 이 전열보병이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의 눈이 보일 때까지 접근해서 총을 쏘는 그 담대함, 그리고 그 군기, 그리고 이제 뭐 또 저희들끼리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각종 여러 가지 전투 기법을 배운 전쟁 기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엎드려 쏴가 되니까. 그리고 기관총이 등장하죠. 이게 그게 그 유명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기관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세계인이 다 몸소 체험하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참호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런 무기의 변화 속에 이 사람들이 도태됩니다. 전열보병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도태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증기선의 보급 속에서 미국으로 와서 어디를 가냐 하면 자기 고향이랑 비슷한 에팔레치아 산맥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사냥하냐면 인디언을 사냥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서쪽으로의 진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사냥꾼들이 미국의 제2차 대영전쟁, 영미전쟁이라고 해서 1915년인가 20년 사이에 있었는 전쟁인데 정확한 연도는 보강 부탁드리고 거기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냥꾼이 영국 보병대를 전멸시키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 뭐 대통령 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스코틀랜드계의 하이랜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공권력, 특히 잉글랜드 애들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도 이 사람들이 어느 편 드느냐가 결정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샘터 요새라는 북쪽의 요새를 남군이 미리 기습 공격하는 걸 보고 비겁하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의 편을 들면서 북군이 이겼고요. 반대로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평등해지고 특히 1965년 민권법 통과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감동이랑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민주당을 비토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딕시 연합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사람들과 남쪽의 노예 농장주의 결합. 이게 이제 딕시 연합이고 불패 선거 전략이 되죠. 이걸 가장 잘 써먹은 사람이 이제 바로 닉슨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공화당이 보면 트럼프 한 명 빼고 거의 그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의 잘 이깁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북쪽의 상한선이 오하이오 정도인데 이제 거기 주지사가
벤스를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앉힌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라는 게 이제 남쪽으로 보면 조지아, 북쪽으로 보면 오하이오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지역의 출신들을 펜실베니아나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끌어들이는 자가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는 이걸 몰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너무 무식한 거고요. 그걸 이걸 모른다라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뭐랄까요? 너무 오판에까는 자기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아니면 다음을 노리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책에 나옵니다. 아, 예, 그 분열하는 체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 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제가 또 모두가 거짓말한다는 그 다비 위도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2012년 미국 또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선거에서 나온 그 지지율과 여론조사의 격차가 한 3%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한 55%다 그러면 선거에서는 52%만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종차별하는 샤이 레이시스트들이 히든 레이시스트들이 이제 깜둥이한테 표를 주기 싫은 거죠. 니그로한테 표를 주기 싫어서. 그래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맥케인이나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한테 백인 후보한테 표를 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 해리스는 흑인이죠. 자메이카계 흑인 부모님한테서 이제 자랐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 흑인. 그러니까 벌써 히든 레이시스트들이 엄청 싫어할 사람인데다가 또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샤이 트럼프가 있었죠. 거기도 한 3%. 그래서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전국 투표율은 힐러리가 높았지만 기울어지는 농장, 이제 투표 구 시스템의 차이 때문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거기서도 한 3%. 그래서 이 히든 레이시스트와 샤이 트럼프 합쳐서 한 5, 6%가 되는 이 거대한 집단, 물론 겹치겠죠.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5%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않는 한 선거는 박빙이거나 트럼프 우위라고 보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이 그 오하이오 거기에 있어서 그런가. 펜실베니아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그리고 뉴멕시코 아리조나 하나 더 있는 데가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스윙 스테이트 7대 네바다. 스윙 스테이트 뭐 네바다도 들어가고 7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주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사람들의 어떤 범위에 많이 겹치죠. 그리고 이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사람들이 KKK단을 결성해서 흑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던 그 인구 집단과 겹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그 지역의 그 러스트벨트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북쪽은 러스트벨트. 이 사람들을 꼭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미국 동쪽에 뻗어 있는 한국의 태백 산맥 같은 산맥이잖아요. 그 산맥의 서쪽에 해당되는 거기서 미시시피강의 본류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이 일단 그레이터 에팔레치아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죠. 지금 네.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들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힐빌리의 노래 보면은 벤스가 어린 시절부터 막 얘기하는데 점점 그 지역에서 무슨 철강 회사였나 그게 망해 나가면서. 네. 어려워지고 갑자기 막 총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서 그게 이제 하이랜더의 특성이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냥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높은 살인율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살해당하는 나라 매년 1,000명당 1명이 총기에 사망하니까 10년이면 100명에 1명이고요. 공권력을 실험하고 100명이면 100년이면 결국 그 성인 인구 기준 10명에 1명은 총에 맞아 죽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 뭐냐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제일 불명예스러운 짓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가서 총을 쏴서 상대를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안 맞는 경우가 높은 게 왜냐하면 거기 또 행정력도 되게 약하죠. 일단 그 의무 교육 잘 안 되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란 또 이런 문화가 일반적인 지역들은 이제 이쪽 출신들이 그래서 그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요. 예 그리고 전쟁 군인 이런 쪽에 당장 맥아더 장군이 하이랜더죠. 예 맥 스코틀랜드. 예
예, 그리고 오 헨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일랜드계 출신, 케네디 아일랜드 다 이쪽들이 전부 이제 전쟁 쪽에서 굉장히 명성을 떠높인 집안들이 많고 어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보통신혁명에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첨단 산업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 마약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펜타닐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들, 특히 백인 중년 사망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게 좀 억눌려 있다가 그런 거를 이제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전혀 인생의 역경을 볼 때 전혀 그 사람들을 대변할 것 같지 않지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들이 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집단 심리가 강하니까 일종의 메시아를 찾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제 와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잘못은 없고 다 모든 건 멕시코랑 저 중국 애들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인의 나라를 만들어주겠고 멕시칸들,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 물건 이런 거 다 우리가 추방하면 당신들은 잘 살 수 있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전략을 펼쳤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간 거죠. 뭐 이탈리아의 멜로니, 또 프랑스의 마리 르펜, 뭐 다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인간형들이죠. 그 모든 문제는 얘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추방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할 건데? 대안이 없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파퓰리즘의 특성이 상대를 쫓아내고 우리 편은 착한 편, 남은 나쁜 편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뒤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AI 혁명 포기하고 뒤로 후퇴할 건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교육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의무교육 다 포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무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랑 뉴욕이랑 이런 쪽만 월가 이런 쪽만 금융권 뭐 그리고 첨단 산업 이런 쪽만 너무 미국이 그 자유무역을 하면서 그런 쪽만 너무 그 가중치를 두고 이쪽은 너무 소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의 말도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강업종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해고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나한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가서 나이 든 사람들을 그 해고를 한 철강회사나 각종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기도 하고 대학을 보내주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교육 시스템들을 해주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주하면 되잖아요. 왜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랑 몽고 사람들, 우즈벡 분들, 그리고 요새 태국이랑 베트남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이주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입니다. 자, 그분들은 우리나라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 백인들은 나는 그 동네에서 사는 대로 내가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서 여기다 좋은 직업장까지 만들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동네를 인디언 거주 지역처럼 만들어줘라는 논리죠. 인디언들이나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 보지역 내에서 보조금으로 사. 그게 옳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취업의 의사도 없고 또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하면 되잖아요. 철도교통이나 도로교통이나 항공교통이 미국만큼 편안한 세상이 잘 없는데 이주하면 안 되나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나는 여기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여기서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여기다 공장을 지어줘. 그러면 공장을 지어주면 옛날보다 낮은 연봉에 일할 건가요? 그게 그 넷플릭스의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아메리칸 컴퍼니, 그러니까 미국 주식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국의 이제 푸야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벤츠도 거기 쓰기 시작했죠. 그만큼 품질이 좋은 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러스트벨트에서 GM 공장이었나가 없어져서 이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푸야오가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아,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번째, 이전에 공장에 있을 때에 비해서 연봉이 당연히 줄죠. 왜냐하면 포용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후한 보조금 그리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공장 설비를 노리고 들어온 거니까. 두 번째, 중국 현지에 있는 근로자에 비해서 후야오 미국 공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였던 거예요. 아, 돈도 높은데 생산성은 낮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미국 푸야오 공장 사람들이 노조 만들고 파업하는 걸로 끝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니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경쟁력이 없고 우리 회사 동네 공장은 다 이전하고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잘 살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들어줘야 되나요? 그 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또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또 다른 기업들도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면이 부족한 거군요. 유럽은 뭐 전체가 다 그러고 살고 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유럽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고, 미국은 경쟁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의 그 CEO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당장 스티브 잡스만 해도 시리아계 이민자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AMD,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사람이죠. 네.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 그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한다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장 태양광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은 뭐 90% 이상이 중국이 다 차지했고, 현실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준들 정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압도적인 여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중국의 태양광 분야의 기업들은 지금은 엄청난 적자지만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실제로 뭐 5년마다 두 배인가 뭐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에서 태양광을 잘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요즘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조금도 주고 시장도 막아줘야 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출연해야 되는 거고, 그 경쟁력은 비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말고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에게 돈을 주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최저생계 또는 기아에서 봉착하는 걸 막아주기 위한 푸드 쿠폰을 준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가, 이거는 공동체와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손이지만 난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 라는 걸 오케이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농업이 되는 거죠. 한국 농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졌나 생각해 보시면 뻔하잖아요. 쌀집 불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왜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은 계속 떨어져만 지는가. 그리고 어떤 계절적 변화가 오더라도 채소류 가격은 급등하는가.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올해 태풍도 없었고요. 날도 되게 더웠고요. 농사 짓기 최고의 해였는데 왜 우리는 추석 앞두고서 각종 제수용품 가격이 폭등하는 걸 우리 도시 사람들은 경험해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어. 배추 왜 다 말라 죽는 걸 왜 방치해야죠? 올 여름 그렇게 덥다라는 거 다 일기예보 아는데 왜 늘 하던 것처럼 씨를 뿌려서 배추가 다 말라 죽어야 되냐는 거죠. 다 죽어야 되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하려는 생각도 없고 늘 하던 대로만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농민들은 다행히 2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면서 기업 농이 들어가든 아니면 100% 다른 나라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처럼 국내 농업 포기하고 해외에 우방국들의 투자를 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거나 둘 다 하겠죠. 근데 우린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 아니, 10년 뒤에도 정말 농촌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농가의 평균 연령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분들은 바뀌지도 않을 거고 뭐 어떻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은, 우리나라 한국 농업은 0이 되던가 아니면 기업 농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이는 방향으로 가던가 그렇게 되겠죠. 미국은 그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그냥 듣고 거기를 하면 수천만 명이 이제 저걸 그 인디언들이 몇백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에서 에스키모들은 몇백만 안 되니까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수당 주고 다 해결되죠. 네. 그 에스키모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택시 운전하는 그 논란의 모 유튜버 방송을 보면 됩니다. 저도 그거 보고서 정말 놀랐는데 일단 알래스카의 택시 운전으로 검색하시면 모 유튜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그 모 유튜버님이 나오셔서 하는데 저는 뭐 그 모 유튜버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의 택시 기사를 하신 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나오잖아요. 거기 왜 그런지는 우리 알잖아요. 보조금 때문이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에스키모처럼 나도 저 인디언 보유구역에 있는 인디언들처럼 돈 받으면서 그냥 평생 술만 먹고 그러고 뭐 카지노 하고 살고 싶어 라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경쟁력 의지도 필요한 건데 의지가 필요한데 이제 문제가 파퓰리스트들에게 귀를 열어주면 그 의지 자체를 박멸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라를 받고 나를 먹고 살게 해주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꼴 나는 거죠.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고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트럼프니까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특히 저는 제도를 중시하는 이번에 노벨상 받은 아세모글루 교수님이 제 인생의 멘토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폴 크루그만이고 두 분 다 멘토죠. 근데 아무튼 제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회의 어떤 규율 또는 제도,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그런 책들의 저자시잖아요. 권력과 진보나 좁은 회랑 같은 거 보면 되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경쟁시키고 패자를 도와주는 정도로 그쳐야지 국가가 국민들의 입에 다 모든 걸 넣어주려고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일 안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해본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잖아요. 유럽도 어느 정도 그 탓이 있는 거고